아니 제가 미스트롯에서 12개의 하트를 받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제 노래가 갑작스럽게 소개도 없이 나왔어요. 제가 어쨌든 제 PR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노래는요, 제목은 가즈아예요. 가즈아. 뭐라고요? 가즈아! 봉화 은어축제? 가즈아! 네, 제 노래는 가즈아고요. 정말 지금처럼 휴가철에 듣기 정말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네! 노래 너무 좋죠? 네!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오늘 음원 차트 1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,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쭉쭉 가볼까요? 네!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까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. 가자! 가자! 제가 또 오프닝 무대를 맡은 만큼 여러분들 이따가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셔야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랑 같이 박수 치면서 몸 푸시고 소리 지르면서 목 푸시고 박수와 함성 많이 주실 거죠? 네, 여러분들 믿습니다. 정말 저기 멀리까지도 계시고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저 내려가기 너무 싫어요. 그러면 제가 원래 불러드리려고 했던 곡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윤정 선배님의 어부바 들려드리겠습니다.